오현기 선생님이 전자 아코디언 시범 연주가 있겠는데요. 아까 1부에서 오주영 선생님이 하셨던 거는 큰 사이즈 7X, 지금 오 선생님이 해주실 거는 이제 3X라고 사이즈가 작아요. 그리고 다음 달에 8X 신모델이 출시된대요. 원래 로랜드 일본 회사예요. 일본 사람들 전자 쪽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. 만드는 건 이태리에서 만듭니다. 그러니까 판매나 뭐 모든 그 뭐 아이디어는 일본 사람들이 하지만 만드는 거는 이태리, 그러니까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찍혀 있어요. 근데 지금 이 악기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베이스를 이제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악기가 이제 USB 기능이 있어서 반주 음악이 나와요. 오른손만 하시면 돼요. 그렇다고 그냥 아까 이제 오주영 선생님은 반주기로 안 하고 본인이 그냥 하신 거고요. 우리 오 선생님은 반주기가 나와요. 왼손을 안 하세요. 왼손은 이제 떨거나 뭐 이렇게 약간 근데 그 대신 바람통을 안 하면 소리가 안 나와요. 신기하게. 그래서 저는 그냥 키보드 같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굉장히 재밌는 악기예요. 또 악기 소리가 너무 다양해서 색소폰 소리는 진짜 색소폰 소리보다 더 색소폰 소리 나오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. 박수 쳐주십시오.